자, 이번 시간부터는 파생상품 영업실무를 다룰 텐데요. 이 영업실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기관 창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고객들하고 만나서 부탁드리는 문제들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일이 영업실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방문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인사예요. 뭐 그래. 당연히 손님 오셨으니까 인사는 하는데 인사하고 뭘 하냐면 손님이 왔을 때 지금 보통은 상담하러 와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아이디어를 갖고 이걸 투자할까 말까 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은 그 손님 왔을 때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왔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 얘기는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투자 권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 권유. 투자 권유를 했더니 손님이 예를 들어서 하기로 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계좌를 개설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계좌를 개설시키고요. 계좌를 개설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입금도 할 거고 중간에 돈도 빼가고 그러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입출금 업무라고 그래요. 자, 입출금 업무.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알아두셔야 될게 투자 권유 문제와 계좌 개설 문제, 입출금 문제, 이걸 챙겨보겠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업실무에서 다뤄야 되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씩 하나씩 다뤄볼게요. 우선 이걸 하고요. 두 번째는 손님이 계좌 개설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는 파생상품 상담사니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했겠죠. 그럼 이제 파생상품을 투자하자고 하면 주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뭐 선물을 살지, 옵션을 살지, 주문 처리. 그 다음에 주문을 했으면 체결이 되겠죠. 그 주문과 체결에 대한 업무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얘기는 뭘 다루냐면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체결이 됐으면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갖고 가면 매일매일 잃은 돈과 딴 돈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데일리 세틀먼트 그래서 일일 정산, 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산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샀던 거를 팔거나 팔았던 걸 사거나 그러면 이제 결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결제는 일반 실물 자산하고요, 현물하고 달리 이 선물이나 옵션 이런 파생상품들은 결제 방식이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실물로도 결제가 있어요. 그 실물로 결제하는 걸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수도. 실제 현물을 주고받는 거를 인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산과 결제, 인수도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금융 투자업자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회계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파생상품 거래를 할때 증거금이라는 걸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증거금을 반드시 돈으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증권으로 내도 돼요. 그 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대용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파생상품 영업실무에서는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섯 문제가 요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권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투자 권유를 하려면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구분해야 돼요. 전문 투자자냐? 일반 투자자냐? 자, 전문 투자자가 아닌 자는 다 일반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가 전문 투자자인지만 구별하면 되겠죠? 전문 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융기관, 여기까지는요, 정부나 한국은행,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금융기관 여기까지는 절대적 전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전문 투자자인데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어떨 때는 전문 투자자였다, 어떨 때는 일반 투자자로 분류되는 게 상장법인. 상장법인의 경우는 주권 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로 분류는 돼 있지만요. 파생상품 투자할 때는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일반 투자자로 대우해줘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 일반 투자자로 대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는 왜 이렇게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꼭 구분하는지 이 이유가 좀 있으면 나와요. 자, 상장법인은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상대적 전문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래는 일반 투자자였는데 전문 투자자로 분류되는 자가 있어요. 또 누구냐면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는 5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에다가 플러스 계좌 개설한 지 1년. 그러니까 50억과 1년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개인일 때는 전문투자가 되고요. 법인일 때는 100억 이상. 1년이라는 기준이 법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이상이다. 이 조건이고요. 개인은 50억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와 1년 이상의 계좌 개설한 지 경과기간이라는 게 동시에 충족돼야 이럴 때 전문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전문투자자하고 일반투자자하고 이렇게 꼭 못 박아가지고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요네들이 아닌 자는 다 일반투자자인데,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전문 투자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뭐냐면, Know your customer. 자, Know your customer 룰은 네 고객에 대해서 알라. 뭘 알으라는 얘기냐? 꼭 알아야 되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고객으로부터 파악해서, 그러면 고객이 파생상품 투자로 하는데 당신은 선물에 대해서 알아요? 옵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도 몰라. 근데 지금 해보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우리 파생상품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갖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당신은 이런 거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나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요? 이거 쭉 물어봤더니 거기에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돼요.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건 또 뭐냐? 이 적정성의 원칙은 파생상품에만 적용되는데요. 이 파생상품은 투자 권유 없이도, 자, 좀 아까 투자 권유를 할 때 증권과 장래 파생, 이런 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 권유를 할 때 그 손님이 적합한지 여부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살펴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파생상품의 경우는 투자 권유 없이도, 그러니까 내가 손님한테 권유한 게 아니라 손님이 자기 스스로 왔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당신은 위험도로 봤을 때 이 파생상품이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설명 의무. 이 설명 의무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설명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설명 의무에서는 설명해야 될 사항을 알아둬야 돼요. 이러이러한 내용은 꼭 일반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 의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 규제에도 설명 의무에 설명해야 될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거는 제가 그 나오는 대목에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119페이지 볼게요. 1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두째 줄부터 볼게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이 설명 의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 위험, 이거 설명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구조하고 성격도 설명해 줘야 되고요. 네 번째는 수수료 문제,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 문제 설명해 줘야 되고요. 조기 상환 조건 설명해 줘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은 꼭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다음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 설명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게 뭐냐. 첫 번째,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설명해야 되죠.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권유에 따른, 판매에 따른 수수료 및 보수 설명해 줘야 되죠. 금융투자상품의 조기 상환 조건 설명해 줘야 되죠.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없죠. 그러니까 재무건전성이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재정이 튼튼해요, 다른 회사보다 안전해요,
이런 것까지는 굳이 설명해야 될 의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 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해야 될 사항 이 여섯 가지는 내용으로도 알아둬야 되고요. 이제 문제를 큰 문제로 접근하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설명 의무를 다음 중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디테일한 세밀한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지금 제가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를 투자 권유하는데 구분을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이거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죠. 그럼 그 얘기는 전문 투자자가 왔을 때는 저 세 가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손님하고 상담할 때 그 손님이 전문 투자자일 때는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전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놓고 1. 적합성의 원칙 2. 적정성의 원칙 3. 설명 의무 4. 성과 보장 이러고 나와. 그러면 적합성과 적정성 설명 의무는 전문 투자자는 적용 안 하고 일반 투자자만 적용하지만 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은 전문 투자자한테 해도 안 되고 일반 투자자한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님한테 저희한테 선물 계좌 트시면요. 1년에 1000% 수익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얘기하는 이 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거는 전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전문 투자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투자자만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투자 권유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는 뭐냐면요. 투자 권유를 잘해야 되는데 부당 권유를 할 수가 있어요. 부당 권유는 하지 마라. 왜? 우리 금융 투자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손님이 상품을 가입해야 내 실적이 오르고 내 실적이 오르야 나중에 인센티브나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님을 과도하게 그러니까 손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손님을 완전히 내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가입하게 시키려다 보니까 과도한 꼬실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그 꼬시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꼬시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부당한 권유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 부당 권유 행위라고 하냐? 부당한 권유 행위의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120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손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짓는 행위. 확실하지 않은데 내일은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확실해요? 뭐 키프루스 문제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오늘 호재가 되니까 당연히 분위기는 좋지. 근데 그렇다 해서 오늘 올랐는데 내일도 또 오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고 단정짓지 말란 얘기고요. 그리고 거부의 취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약칭? 재권유 금지. 그러니까 재권유는 언제 재권유하는 거냐? 거부 의사를 표했을 때. 손님이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님한테 자꾸 그 상품을 계속 가입을 권유하면 손님이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손님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부 의사를 표하는 사람한테 다시 또 그걸 가입하라고 권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재권유 금지다. 이런 것들은 뭐다? 부당한 권유 행위인데 여기에 플러스 이거는 대표적인 부당 권유 행위고요. 또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거에다가 투자 권유 대행위. 여러분들이요. 금융기관에 금융투자회사에 그냥 취업해가지고 파생투자상담사를 걸고 일을 하면 그거는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회사나 어디에 소속돼가지고 투자권유 대행인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도 팔고 막 펀드도 팔고 이런 거 팔면서 투자권유 대행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권유 대행인은 파생상품은 절대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을 따가지고 보험회사라든지 어떤 GA 조직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 회사들의 금융상품을 팔아가지고 돈 벌어먹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대행인한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투자 권유 대행위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임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1임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1임 매매가 불가능해요. 1임 매매 금지. 1임 매매가 뭐냐? 이런 거예요. 저도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실 저는 1인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규제가 없을 때예요. 포괄적 1인 매매라서 손님이요. 계좌 하나 뜰게요. 그러더니 계좌 터놓고 5천만 원 입금했어요. 그럼 입금해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저거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나 일하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줘. 이게 뭐냐? 1인 매매예요. 근데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제 1인 매매를 하려면 투자 1임업이나 자문업 이런 거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는 그냥 내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1인 매매가 금지된다. 왜? 부당한 권유 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부당한 권유 금지는 어떤 내용들을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투자 권유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손님이 내가 부당하게도 권유하지 않았고 고객도 하겠다고 해서 하기로 했어. 그럼 계좌를 켜야 되는데 계좌를 개설하려면 첫 번째는 서류 문제. 자, 계좌 개설 신청서를 내야 되겠죠. 이 신청서는 금융투자회사에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서 쓰실래요? 이래가지고 고객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위험고지서. 위험 고지서라고 하는 거는 이 상품은 투자 위험이 이렇게 있어서 잘못하면 원금도 다 날라갈 수 있고 위험합니다. 이거를 서류로도 고지해 줘야 되는 게 위험 고지서고요. 그 다음에 약관. 약관이라고 하는 거 건네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뭘 조사한다고 했냐면 투자 목적이라든지 재산 상태라든지 투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게 아까 노유어 커스터머로 있었잖아요. 뭘로 조사하냐? 손님한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한테 재산 얼마예요? 그럼 손님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내 재산을 물어봐. 이래가지고 왜? 재산을 물어보면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왜 내 재산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야? 부자들은요. 누군가 자기 재산을 알려고 그러면 찝찝해해요.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괜히 있는 척하고 그러지 돈 많은 사람들은 숨기고 싶어요. 왜? 그 속에는 부정한 돈도 많이 있었고요. 재산 형성 과정이 깔끔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재산을 알아보려고 하면 세무조사나 당하지 않는지 찝찝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갔는데 거래하려는데 다짜고짜 저 자식이 재산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불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있어요. 투자 목적 기재서라는 게 있어요. 서류로 줘요. 투자 목적 기재서를 딱 주면 거기 읽어보면요. 저도 이제 가입할 때 보니까 지금 투자 예상 금액이 얼마냐? 3천에서 5천, 5천에서 1억, 1억에서 2억, 뭐 3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체크만 하면 되는 거야. 난 이 정도 할 거야. 뭉뚱거려 가지고 내 재산이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뭐냐? 투자 목적 기재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 서류를 쭉 열거하면서 대충대충 소개를 하는데 요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 있어요. 만약에 노이어 커스터 룰에 의해서 적합성 원칙으로 고객을 판별한다고 할 때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또는 투자 경험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서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 파생상품 약관 2. 파생상품 위험 고지서 3. 파생상품 거래 신청서 4. 투자 목적 기재서 그럼 투자 목적 기재서가 답이란 얘기예요. 서류의 뜻 아시겠죠? 이 투자 목적 기재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이외에 어떤 손님들이 있냐면 요새는 자기가 파생상품 거래하면서 돈을 땄건 이렇건 증권회사 와가지고 돈 출금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인터넷 뱅킹하고 전화로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은행으로 나 어디 통장으로 돈 보내줘. 이거 하려면 이체 약정을 해야 돼요. 자기 지정 계좌를 어느 은행으로 해서 증권회사하고 은행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체 약정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계좌를 꼭 터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심부름 시킬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시킬 때는 꼭 뭘 줘야 돼요? 위임장. 내가 직접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구
우리 직원 보낼 거예요. 누구 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임장까지 첨부해가지고 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계좌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위임장 얘기도 이 서류가 위임장은 중요한 서류는 아닌데 왜 위임장을 서류에다가 열거하냐면요. 가끔 지문에 파생상품에 대한 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계좌 개설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대리인이 와서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계좌를 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서류 알아봤고요. 관련된 서류. 두 번째는 이제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할 텐데 계좌 개설을 하려면 일단 실명 확인, 그 다음에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투자회사에서 일을 할 때요. 손님이 와가지고 팔이 다쳤어. 오른쪽 팔. 대개 우리 오른손잡이잖아요. 깁스하고 와가지고 손이 하나도 없어. 막 다 뭉뚱거려가지고 깁스해서. 나 지금 신청서를 쓰라고 내밀었는데 나 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보고 쓰라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써줘. 그러면 이 신청서를 우리가 대신 써줄 수 있다 없다. 금융기관 직원이 손님한테 저 신청서를 대신 계좌 개설 서류를 대신 써서 대필해 줄 수 있다 없다. 못할 것 같아요? 해줘도 돼요. 주수 부르세요. 해서 주수 쓰고 쭉 써줘도 되는데 절대로 손님한테 입으로 물어서라도 써야 되는 손님이 자필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비밀번호하고요. 위탁자 명. 네 이름 정도는 네 손으로 써. 왼손으로 쓰더라도. 그러니까 비밀번호와 위탁자 명은 반드시 고객 자필로. 나머지는 주수라든지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직원이 대신 써줘도 무방해요. 근데 그런 막 팔 기부스하고 왔거나 그런 게 아니면 무조건 손님이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주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다라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파생상품 하게 하면 안 돼. 그런 노인네들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손님이 쓰는 게 제일 원칙인데 만약에 못 쓰게 됐어도 비밀번호와 위탁자명은 반드시 고객이 자필로 쓰게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비밀번호 뭘로 하실 거예요? 네 자릿수로요. 그랬더니 1234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연속번호 그러니까 5678 1234 이거 안 됩니다. 또는요 저는요 7을 좋아해요. 7 4개로 해주세요. 불가능해요. 입력이 안 됩니다. 요새 전산상에. 그리고 어떤 분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내죠. 저도 비밀번호 뭘로 할래요? 그럼 대개 보면 차남바로 하거나 전화번호로 하는데 전화번호가 제일 많더라고요. 자기 전화번호로 비밀번호 해요. 자, 전화번호를 비밀번호 쓰면 노출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 범죄에 악용하는 자들이 카드를 집었다든지 카드하고 도장을 자기가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거 보니까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돈 다 뺄 수 있어. 그럼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차량을 간다든지 그래서 핸드폰 번호 이런 걸 알아내요. 그래서 뒷자리, 네 자릿수. 그게 비밀번호로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전화하고요. 핸드폰 전화번호에 있는 전화번호는 절대로 비밀번호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금융기관에 그걸 딱 비밀번호 입력하잖아요.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도 아무 걸로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234 연번 안 되고요. 5678 이런 거. 똑같은 번호 연속된 거. 7777, 6666 이거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화번호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실명 확인이 또 중요한데요. 계좌를 개설할 때 이 실명 확인은 뭘 가지고 실명 확인을 할까요? 실명 확인 증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중 실명 확인 증표로 적합한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러고 물어봐요. 주민등록증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등록증 안 갖고 댕겨요. 뭐 갖고 댕기냐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갖고 댕겨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실명 확인 증표로 쓸 수 있죠. 여권 되죠. 그러니까 실명 확인 증표를 쓰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얼굴, 사진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난 신분증이어야 돼요. 학생증 돼야 안 돼요.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못 씁니다. 자, 주민등록등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나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등본 갖고 가지고 실명 확인은 안 되고요. 왜 사진이 없잖아. 이해되시죠? 실명 확인 증표를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 서류.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써요. 자, 그러면 실명 확인 해야 되는데 이 실명 확인도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냐? 본인이 실명 확인해도 되고요.
대리인이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할 때와 대리인이 할 때는 서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는 당연히 자기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갖고 왔겠죠. 근데 대리인이 왔을 때는 대리인 본인 것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거에 신분증도 카피해서 가져와야 되고요. 두 개 다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리인일 때는 자기가 계좌 터도 되는지 위임장 이것도 가져와야 돼요. 자, 여기다가요. 우리가 계좌 개설할 때 꼭 뭘 쓰냐면 인감, 도장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통장 개설할 때 도장 갖고 가요? 도장 필요 없어졌어요. 뭘 하면 돼요? 서명거래. 근데 이 서명거래는요, 내가 내 이름을 딱 써놓고서 나는 이제 도장 대신 이 서명으로 거래할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 통장은요, 그 카드는 본인이 가야만 출금이 돼요. 왜? 서명을 타인시킬 수는 없죠. 도장을 찍어가지고 계좌를 개설했으면 내가 도장하고 비밀번호 주고서 누구 보고 돈 빼오라고 시켜도 되지만 이 서명거래는 반드시 본인이 가야 돼요. 이건 모방해도 안 되고 그리고 서명거래는 반드시 출금할 때 신분증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신분증 내고 서명하고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 서명거래를 법인 계좌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법인 계좌는 사실상 서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왜? 법인 오라 그래. 그럼 법인 누가 와야 되는데 서명을. 그러니까 법인은 서명거래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연상작용으로 생각해도 이런 건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약관을 교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에 관련된 약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파생상품에 관련된 법규라든지 또는 수탁의 거부, 지정결제회원, 기본예탁금 가끔씩요. 한 세 번이나 네 번 시험 볼 때 한 번씩 다음 중 파생상품 거래약관에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약관에 그 속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도 없고 이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우지 않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 우리 교재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만 제가 건드려 드릴게요. 125페이지 봅니다. 니은번에 수탁 거부에 관한 사항 알아두세요. 수탁 거부에 관한 사항은 파생상품 거래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에 결제에 관한 사항, 니을에 예탁금에 관한 사항, 미음에 증거금에 관한 사항, 이응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거래 약관에 수탁을 어떤 때는 거부할 수 있다. 결제는 어떻게 한다. 예탁금은 얼만큼 넣어야 된다. 증거금은 얼마 있어야 된다. 수수료는 얼마 뛴다. 거래할 때마다. 이런 것들은 약관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약관을 교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명 확인 내용을 우리 규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127페이지 가봅니다. 자, 실명 확인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법인일 때는 뭘로 해요? 법인명, 법인도 등기부등본 뭐 이런 게 있죠. 실명 확인은 누가 해야 되냐? 실명 확인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실명 확인 필을 찍는데 누가 해야 되냐면 실명 확인자가. 실명 확인 필은 실제 확인한 자가 해야지 실명 확인 권한이 있는 자가 실명 확인 필 도장을 찍어준다 그러면 틀려요. 실명 확인 필은 실명 확인을 한 자. 근데 실명 확인을 한 자는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영업부서민이고요. 실명 확인 권한이 없는 자가 후선부서. 후선부서 직원은 실명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사 직원, 서무원, 청원경찰, 본부 직원, 청원경찰, 서무원 이런 사람들은 실명확인 권한이 없다. 다음 중 실명확인권을 갖고 있는 자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카드 모집인은 실명확인 할 수 있다 없다. 카드 모집인 실명확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아까 본사 직원은 실명확인 권한이 없다 그랬는데 본부 직원 중에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령받은 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부 직원 중에 누굴까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이라고 하는데 가보면요.
지점 직원들은 당연히 실명하기 권한이 있고 본부 직원은 안 되는데 본부에서도 영업부라는 데가 있어요. 본사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실명하기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요 실명확인 얘기는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실명확인을 금융투자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실명확인은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증권회사 계좌를 은행 가서 틀 수 있어요. 그럼 은행 가서 계좌를 쳤다는 얘기는 은행이 대신 실명확인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기관이 실명확인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금융투자회사가 당해 계약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아니고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다. 그럼 틀렸다는 얘기예요. 실명확인이 위탁 가능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파생상품 거래한다고 계좌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외국인의 개설 가능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파생상품 투자로 돈 많이 버는 놈이 있어요. 홍콩에 초록물고기라고 있어요. 이제 파생상품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우리나라 1세대 파생상품으로 돈 번 사람이 목포의 세발낙지가 있고요 2세대 돈 벌은 사람이 일산에 가물치라고 있고요 요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압구정 미꾸라지라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파생상품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어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파생상품으로 돈 버는 게 홍콩의 초록물고기라고 있어요. 역시 어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국내 와서 파생상품 계좌를 개설한다 그러면 이 계좌 개설할 때 뭐가 필요하냐? 대용증권을 쓸 거라면 투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투자 등록증은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에서 발급한 건데요. 이거는 대용증권을 쓸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투자하려면 원화 계좌로 해야 돼요? 달러로 그냥 해도 돼요? 원화 계좌로. 우리가요 중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미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그러면 우리도 돈 원화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달러로 바꿔갖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국내에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국내 돈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화 계좌를 갖고 투자하면 원화 계좌를 갖고 계좌를 개설하면 외국인도 국내인하고 똑같이 거래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대용증권을 쓸 거라면 투자 등록증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대용증권을 안 쓸 때는 투자 등록증 필요 없고요. 그리고 원화 계좌는 내국인하고 똑같이 하지만 외화 계좌 개설은 비거주 외국인일 때 외화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되고요. 자, 이제 거꾸로 외국인이 국내에도 계좌 개설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파생 거래. 그래서 해외 파생 상품의 계좌 거래.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계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계좌 종류 세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뜻부터 제목도 알아두셔야 되니까 첫 번째는 자기 계좌. 두 번째는 총괄 계좌. 세 번째는 중개 계좌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 자기 계좌는 금융투자회사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기 계좌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는 계좌 이름이 금융투자회사 회사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총괄 계좌는요. 자기 명의와 즉 회사명의와 위탁자 계산으로. 그러니까 계좌의 이름은 회사 이름인데 돈은 손님 돈이야. 이게 총괄 계좌고요. 중개 계좌는요. 위탁자 명의와 위탁자 계산으로. 그러니까 손님 돈이면서 손님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중개계좌예요. 그래서 이 중개계좌를 가지고 해외 파생 거래를 할 때는 신용거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거래할 때는 신용거래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안 줘요, 신용을. 근데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중개계좌를 이용하거나 금융투자업자는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 책으로 언더라인 해두실 게 131페이지 봅니다. 가로 3번의 신용거래 파트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국내 파생상품 거래와 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금융투자업자나 중개계좌를 개설한 위탁자는
해외 파생상품 시장 회원이나 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계좌 개설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됐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설명드렸지만 한 문제 나와요. 자, 입출금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손님이 계좌를 개설했으니까 입금을 할 거고 또 출금을 할 텐데 입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잘못 입금했을 때 입금 취소 문제를 볼게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손님이 가령 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래서 돈은 내가 천만 원 받고요. 전산에다가 조작할 때 1억 입금으로 잡은 거야. 큰일 났죠? 돈은 천만 원 받아놓고 동그라미 하나를 덧친 거야, 키보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죄송해요. 돈은 천만 원 받아놓고 1억을 입금했네요. 9천만 원 뺄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죠? 천만 원 가져왔는데 1억 입금했으니까 9천 빼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입금 취소는 전부 취소만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1억을 입금으로 잘못 잡아가지고 돈은 천만 원 가져왔는데 9천만 원 빼는 걸 뭐라 그래요? 일부 취소. 불가능해요. 일부 취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 처리를 해보면 천만 원 가져왔는데 1억으로 입금 잡았어. 이거를 전부 취소네. 그리고 다시 전표를 다시 끊어. 천만 원 입금으로. 이해되시죠? 두 번 일해야 돼요. 전부 취소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아, 9천만 원 뺄게요. 이건 안 됩니다. 입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일부 취소는 안 되고 전부 취소하고 전표를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금에 있어서 당연한 말씀이지만 출금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때는 출금할 수 없다. 자, 133페이지 맨 위에 나와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출금할 수 없다. 첫 번째는 인출 가능 금액보다 많은 금액 출금 요청했을 때 계좌에 잔고가 천만 원 있는데 3천만 원 빼달래. 불가능하지요? 많은 금액 출금 요청 시. 두 번째는요. 불응사고 등록 시. 이게 뭘까요? 가끔요. 도장을 잃어버린 손님이나 카드를 통장을 분실한 사람이 전화로 증권회사에다가 신고해요. 나 카드 잃어버렸거든요. 도장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고 계좌라고 해서 그 계좌를 사고 계좌로 딱 등록하잖아요. 그거 카드 주신 사람이 출금하러 오면 돈 빼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카드는 통장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고 계좌로 등록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계좌로 등록돼 있는 거는 출금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말씀. 세 번째는요. 미수금이 발생된 계좌. 그러니까 계좌 자체에 이렇게 떠요. 375만 원 마이너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래를 실지보다 동보다 더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는 더 입금해 줘야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출금 신청이 돼? 안 되겠죠? 미수금이 발생한 거. 이게 이제 출금이 불가능한 사유고요.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출금할 수 있는 종류를 보면 첫 번째는 창구 출금. 금융기관에 방문해가지고 서류 쓰고서 신청서 쓰고서 돈 빼가는 게 창구 출금이죠. 근데 요새는 저렇게 잘 안 한다고 그랬죠. 이체 출금. 은행 자기 통장으로 싹 쏴달라고 이체 신청하는 거지요. 이게 이체 출금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출금. 다른 계좌로, 옆에 있는 계좌로 고객 계좌끼리 대체 업무를 하는 거는 대체고요. 그러니까 이체하고 대체의 차이는 뭐예요? 이체는 사전에 자기가 약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옮기는 걸 이체라고 하고요. 금융투자업 회사 내에 있는 고객끼리의 이동을 대체라고 해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거를. 이체와 대체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체로도 출금이 되고 대체로도 출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도 출금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요. 입금을 할 때 수표로 입금했어요. 100만원권 수표. 자기앞 수표. 근데 그 수표가 부도 수표야. 그러면 부도 났으니까 그거는 돈 빼야 되겠죠. 잘못 입금된 거잖아요. 부도 출금. 그 다음에 폐쇄 출금.
계좌를 이제 그만 쓸 거야. 계좌 폐쇄하면서 출금. 이게 이제 폐쇄 출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손님이 수표를 입금했는데 그 수표가 부도 수표거나 사고 수표면 어떻게 할까요? 입금을 잡았잖아요, 이미. 근데 수표가 결제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수표는 당연히 부도 처리하고 이 수표를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 입금한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 수표 어차피 쓸모없는 거라서 찢어버리거나 버리면 안 돼요. 그 부도 수표를 하게도 입금한 사람한테 이거 안 되던데요? 부도 수표던데요? 사고 수표예요? 하고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사고 수표 수령 이렇게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받도록 돼 있어요. 자, 현금 과부족 어떻게 처리할까요? 고객이 입금을 했거나 또는 출금을 해갔을 때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과부족 금액은 남아있는 돈은 유동자산이겠고 부족한 돈은 부채로 해가지고 과잉시에는 기타 예수금으로 처리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 과부족은 뭘로 처리되냐? 잡수익이나 잡손실이 되겠죠. 부족했던 부분은 손실 처리하고 남아있던 부분은 이익으로 처리가 되겠죠. 잡수익이나 잡이익,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입출금을 할 때 실명 확인을 해야 되냐? 실명 확인 문제. 뭘 기준으로 하냐면 100만 원 기준이에요. 100만 원 초과와 100만 원 이하. 자, 100만 원 초과는 실명 확인 해야 되고요. 100만 원 이하는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대신 입금한다든지 그럴 때도요. 100만 원을 넘게 갖고 가면 분명히 내 신분증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달라고 해서 카피해놓고 거기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넘으면 왜 신분증을 요구하냐면 실명 확인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신분증 확인 안 해요. 왜? 실명 확인이 생략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100만 원 기준이다. 근데 100만 원 이하라도 실명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수표 입금 시. 수표 입금하면 보통 수표 뒷면에다가 이서해달라고 하죠. 거기에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 쓰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수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그 이서해놓은 거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실명 확인 과정인데, 자, 그러면 100만원 초과 입금이냐 이하 입금이냐 가지고 실명 확인 하나 하냐냐 구분하고 현금으로 입금한 거냐 수표로 입금한 거냐에 따라서 또 실명 확인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카드를 제시했을 때, 자, 선물카드 제시 입금.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상품 거래하게 되면요, 증권회사에서 뭘 주냐면 대개 통장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카드 줘요. 그럼 그 카드가 입출금할 때 쓰고 그 카드 가지고 그냥 출금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꼭 계좌번호를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입금할 때 이 카드를, 선물거래 카드를 주면서 아, 요 계좌에다가 입금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100만원을 넘게 입금했다, 100만원을 넘게 입금할 때는 꼭 실명 확인하도록 돼 있죠. 근데 카드하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같이 줘. 그러면 업무 처리 어떻게 할까요? 아, 200만원이니까 100만원 넘네? 그러면 실명 확인 하셔야 되겠네요? 신분증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왜? 카드를 받았으면요, 이 카드 가지고 로그인을 해요. 카드로 로그인을 하면 그 계좌는 처음부터 개설할 때 실명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했죠. 계좌 쓸 때 실명 확인이 된 계좌잖아요. 그 실명 확인 된 계좌를 카드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그 계좌로 다시 처음부터 입금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 카드를 제시하고 입금할 때는 100만원 초과 입금도 실명 확인이 생략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돈을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실명 확인 문제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초과 입금일 때는 실명 확인하고 100만원 이하 입금일 때는 실명 확인이 생략된다. 이래놓고 100만원 초과인데도 실명 확인 안 해도 되는 경우 하나 있고 100만원 이하인데도 실명 확인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 이해되셨죠? 100만원 초과인데도 실명 확인 안 하는 게 뭐냐? 선물카드를 주면서 입금할 때 실명 확인 안 해. 100만원 이하면 실명 확인이 생략되는 게 원칙인데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 언제?
수표로 입금할 때.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입금에 대해서 실명 확인을 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는데 예외로 있는 것도 같이 묶어 가지고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입출 공무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1장에서 다뤄지는 투자 권유 문제, 그리고 계좌 개설에 관한 문제, 입출금에 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실제 시장에 들어가서 계좌 주문을 해보고 거래를 어떻게 체결하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